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건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변에서 좀 많이 봤을 법한 그런 생물을 좀 잡으러 왔는데요. 바로 등강류입니다. 이게 등강류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 그리고 막 놀 때 주변에서 잡았던 동벌레와 지며느리가 그 등강류의 대표종입니다. 제가 요즘 또 등강류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되게 색이 이쁜 친구들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의 개체들이 많아서 그래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색변이 그런 개체들을 한번 찾으러 나왔는데요. 과연 잡을 수 있을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강류 이렇게 낙엽이 좀 있는 돌 아래 같은 곳에 많은데요. 오늘 좀 비가 와가지고 제가 등강류를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아직 초보자인데 이게 오늘 잘 나와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장갑을 좀 끼고 할게요. 이게 혹시 모르니까 장갑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긴 진짜 개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개미인지 모르겠는데 수가 엄청 상당하네요. 여기 안쪽도 죄다 개미들입니다. 이제 이런 들어본 돌들은 이렇게 다시 덮어주셔야 돼요. 다시 덮어놓고 가야 합니다. 자, 지금 좀 많은 개체는 별로 없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며느리가 조금씩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등강류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 큰 개체는 아니고 새끼 개체들 같아요. 여기 보셔도 이제 이렇게 새끼가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체들보다는 저는 좀 성체급 개체들을 채집하려고 합니다. 자, 요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살짝 들어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무슨 거미 종류인데요. 사내가 많은 거미인데 이게 이름이 뭐였지? 까먹었습니다. 든 돌들은 이제 원래 자리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놉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가 좀 안 좋은가 봐요. 다 이렇게 조그만 개체들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잡는 건가요? 와, 여러분 그래도 좀 큼직한 개체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막 붙어 있는데요. 저기 아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돌에 좀 몇 마리씩 붙어 있습니다. 와, 이거 크다 이거. 이 친구도 한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여기 진짜 많았습니다. 역시 산속이 아니라 이곳이 답이 없네요. 여기 안쪽에도 진짜 많은 개체 크니마 공벌레들이 있습니다. 조금 식물 쓰레기가 조금씩 있긴 한데 이거 먹고 사나 봐요, 제가 볼 땐. 이야,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야, 저기까지 내가 왜 올라갔지? 이렇게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많은 개체 수에 이제 등강류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 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돌만 들고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와, 오, 요것만 들었는데도 이만큼 나와요. 방금 그림화도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여긴 또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개체 수가. 자, 그래도 여기 좀 큼직한 개체가 하나 있네요. 뭐야, 어디 갔어? 떨어졌다. 아쉽게도 오늘은 이제 좀 색변인 개체들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간간한 개체들 나왔으니 만족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진짜 붙어있어요. 그냥 드는 돌마다 다 붙어있어요, 여긴. 아, 이런 곳에 많이 사는구나. 와, 진짜 많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등강류 친구들을 좀 잡아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변인 개체들이 잘 나오지가 않네요. 상상은 한두 마리씩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여러 마리 등강류를 채집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등강류를 좀 주문을 했는데요. 조만간 그 등강류들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채집 영상은 여기서 간단히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